또 신에서 하시는 말씀이 2번도 아니다 라는데 굳이 3년을 잘 넘길까 내가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소 주세요. 주세요. 이름. 예, 어디? 생년월일. 되게 젊다. 아, 저기 나이는 있는데 젊어 보이네. 응? 제가 좀 연하 남자 만나서 그런 거 봐요. 연하? 네. 남자친구 때문에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싱글벙글이야? 네. 좋구나. 어, 좋죠. 어우, 얼마만에 만난 남잔데요. 네. 네. 어디 한번 봅시다. 네. 궁합 보는 거야? 네. 결혼하려고. 어? 남자하고? 네. 남자를 봅시다, 그럼. 여봐요. 남자 이름. 나이. 나이가 지금. 저기, 저기구나. 네. 남자친구가 네. 말을 언변이 되게 좋나 봐요. 어, 잘생겼어요. 말도 잘해요. 잘생기고. 우리 언니를, 네. 까칠한 우리 언니를 꼬드겼구나. 네. 어? 그럼 다 나와요? 나오지. 그리고 부담이지. 저희 이 남자친구랑 꼭 결혼하고 싶거든요. 이번에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잘 살아야죠. 네. 어, 근데. 얼마나 만났어요? 6개월? 6개월? 네. 6개월이면 뭐 되지 않나요? 뭐. 얼마 안 됐네. 이 남자하고 우리 언니가 결혼은 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왜요? 무슨 문제 있나요? 남자의 문제보다 우리 언니가 첫 번째도 본인이 실패를 보고 네. 두 번째도 실패를 봤잖아. 어, 그런 것도 나와요? 응. 어, 창피해. 어, 뭐. 이유가 있어서 언니가 이혼을 했겠지만 언니 사주로 네. 보면 본인이 일부 종사를 못할 때에는 도화 직성이 있고 살이 많은 사주예요 언니가. 살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살들이 많은데 우리 언니가 흑염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도화 직성도 있고 가만히 못 있고 대가 강한 여자지. 어? 오지랖도 넓고 네. 인성스럽고 사람한테도 애교도 많고 네. 싹싹하기가 그지없는데 당신이 꼬라지가 나면 아주 싹 잘라먹는 성품의 성내가 있어요. 맞아. 그런데다가 우리 언니가 네. 응? 또 남자한테 어린 남자는 나하고 맞지 않는 사주야. 연애할 때는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같이 살고 한 공간에 가면은 본인은 남편을 좀 위로 존중하기보다는 알로 보는 성향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친구하고는 사랑은 할 수는 있지만 네. 본인이 결혼을 해서 같이 가기에는 조금 어렵게 들어와. 그런데 그거를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또 아픔의 상처가 있을 텐데 각오가 돼 있나요? 아니 뭐 솔직히 뭐 살아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저 전 남편이 나이도 많고 사실 좀 저하고 좀 잘 안 맞았거든요. 근데 이 남자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궁합도 너무 잘 맞고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합이 네. 뭐를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궁합이야? 아니 뭐 성격도 잘 맞지만 사실 뭐 밤일도 잘 맞고 왜냐면 저는 남편은 사실 너무 안 맞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첫날 밤부터 잘 안 맞아서 그럴 나이잖아 한참.
아니, 뭐, 지금 나이가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그 중요하잖아요. 그쵸? 밤일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지요, 부부관계에 근데 있어서. 얘랑 저랑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잘 맞으니까 소궁합이 좋다. 아니, 데리고 다니기도 솔직히 말해서 좋고요. 잘생겼으니까. 전 남편 너무 못생겨가지고 데리고 다닐 때좀 창피했거든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 잠자리가 소궁합은 아니에요. 근데 당신네들 네. 겉에서도 조금 이 원진이 있고 소궁합에서도 본인 사주로 보면 충돌이 마찰이 있어요. 지금은 연애 때니까 모르 이제 6개월 만났는데 모르 못해주겠어. 이 사람 입담도 좋은 사람인데 네, 말은 정말 잘해요. 언니도 만만치 않은데 언니보다 더 능가해. 응? 여자를 어떻게 이 사기꾼은 아니야. 네. 바람둥이는 아니고 이 사람이 그러는데 본인이 어디가 등허리가 간지럽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이 사람이 너무 능숙하게 잘 알아요. 네. 근데 언니는 외로워. 우리 언니가 맞아요. 방면으로 되게 남 앞에 당당한 여자같이 보이지만 당신 되게 외로운 여자거든. 선생님 너무 그러다 보니까 잘하시네. 이 사람한테 너무 언니 네. 내가 말할 때 아, 죄송해요. 자꾸 말을 끊어버리면 좀 네. 들어줘요. 어? 그래야지 무당이 탁탁 영을 빼지. 뭐 자꾸 언니가 그렇게 하면 나를 칭찬해줘서 고맙긴 한데 제가 3000% 갑니다. 네. 자, 우리 언니가 그래서 이 남자하고 본인이 조금 지금은 연애할 때는 좋다고 하지만 같이 살게 되면 당신이 모든 거를 좀 압도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있을 거야. 지지 않으려는 게 있어. 성내 성향이 있어, 우리 언니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서 마찰이 많이 올 거고. 또이 남자하고 지금 이 나이에 언니가 결혼해서 애기 낳을 거 아니잖아. 그거야 뭐못 넣죠. 못났지. 애기 네. 낳고는 쉽겠지, 언니 마음에. 근데 네. 그러다 보면 이 남자가 어떻게 보면 언니도 자기 관리 잘하지만 이 사람 자기 관리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에 여자가 또좀 지능이 나이가 많으면 언니가 더 눅눅하거든. 그러면은 거기에 이 남자가 조금 어려 보이는 게 언니가 생활에 패턴이 보이면은 언니는 훅 떨어지는 낙엽이 훅 떨어지듯이 툭 떨어지는 게 있어. 그래서 10번 잘하다가 한 번에 탁 뒤집어 엎는 게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남자가 어떤 오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언니가 안 한다라는 거지. 그 못된 또 싹싹한 면에 아주 못된 그 지독스러운 데가 나와. 그래서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고 입니다. 또 신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건도 아니다라는데 굳이 판단은 우리 언니가 하는 거야. 내가 언니 인생을 살지는 않잖아요. 무당이 지지해 주는 거지. 언니 인생을 살지는 않은 거 언니가 판단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뭐 언니가 좋다고 하니까 사랑만 하고 응? 결혼은 조금 차이프로 미뤘다가 나중에 하는 게 언니한테 좋지 않을까? 혹시 그 남자 혹시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이 남자의 어떤 시시콜콜의 언니의 피곤함이지. 그런 게 불평 불만이 될 수가 있고 또 언니가 가만히 그걸 참아주고 남자가 잘할 수 있게끔 언니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위주도로 관계되는 거지. 글쎄 과연 결혼 생활이 글쎄 석달 열흘이 아니라 악담하는 게 아니에요. 3년을 잘 넘길까 내가 불안해서 물어보는 거야. 언니가 정말 이 남자하고 하겠다 그러면 언니 거를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럴 각오가 돼 있나요? 그건 좀 힘들죠. 응? 힘들죠. 네. 언니 자신은 알것 같죠. 네. 그래서 언니가 다시 이혼했어. 남자가 나이가 많아서 이혼한 게 아니라, 언니가 두 번씩 이혼한 거는 내 패턴대로 안 가니까 이혼한 거야. 근데 이 사람도 내 패턴대로 안 간다라는 거지. 근데 언니가 또 지금 좋은 마음에, 언니는 고속도로야. 내가 좋으면 막 달려. 옆도 안 봐. 맞아. 그러는데 이 사람 지금 좋아서 막 이러는데 다 모든 거 해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 막상 살면 그러지 않을 건데 이건 뭐 나이도 언니 이제 60을 바라보고 살자. 응? 언니 얼마든지 이 남자하고 헤어지면 또 남자 또 들어와요. 그래요? 남자 또 들어오는데 굳이 꽃뱀이 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남자를 얼마나 만나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사주야. 근데 결혼을 해서 살 여자는 못 된다는 말이지. 그럴 바에 조금
연애나 즐기면서 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러나?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좀 속상해요 좀. 속상해하지 말고 네. 본인이 조금 이 남자하고는 좀 생각 좀 다시 한번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 어?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잘 가세요. 네.